여성들이면 아마 택시 타시는데 약간 그 낮이건 밤이건 약간 이제 그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성 드라이버 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승차 거부, 불친절로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으로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